조상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안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제대로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자꾸 신경질이 나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거나 학교를 안 간다고 떼쓰거나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한 수백 가지는 돼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말씀 못 드려 그럴 때는 산소탈을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산소탈이 그렇게 오래 가나요? 평생 가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잘 지내셨죠? 네. 한번 그 어떠한 특정 인물을 촬영을 했을 때 산소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. 이번에도 산소탈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산소탈의 일단 증상은 좀 어떨까요? 산소탈이 이장하고 나서 자꾸 꿈에 조상님들이 나타나가지고 안 좋게 보이거나 아니면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제대로 잠을 못 자거나 그리고 자꾸 신경질이 나 그리고 하던 일이 잘 안 풀려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애들이 막 말을 안 듣거나 학교를 안 간다고 떼쓰거나 그럴 때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한 수백 가지는 돼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말씀 못 드려 그럴 때는 산소탈을 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세요 산소 이장을 하고 얼마 있다가 좀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? 한 두세 달 안으로 벌어져요 그게 쭉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모르고 평생 힘들게 사시다가 나중에 한 20, 30년 힘들게 사셔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산소탈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진작 알았으면 했을 텐데 근데 뭐 늦게나마 아셔가지고선 푸시니까는 괜찮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 산소탈이 그렇게 오래 가나요? 평생 가요 아 진짜요? 산소는 조상탈이 난 거나 똑같아요 산소탈이나 조상탈이나 조상들은 자기 혈연관계잖아 핏줄이기 때문에 고쳐질 때까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산소탈을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상황이 이럴 때는 좀 해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일단 제사 음식을 차려가지고서는 가시는 게 좋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섭외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제사 지내고 나면은 좀 평안해지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게 한 30, 40% 미만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산소 탈락에 죄송하다고서는 계속 빌고서는 하시고선 나시면은 편안해지신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또 무속적인 방법도 있나요? 무속적인 방법도 있죠. 일단 소금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 주위에 그 산소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소금 같은 거 산소 주위에 좀 놔두시는 게 좋으시고요. 그리고 산소를 한번 둘러보세요. 어디 산소에 구멍이 났거나 아니면은 돌이 박혀 있거나 그런 거를 좀 치우시고 청소 좀 산소 청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산소탈이 생각보다 무섭죠. 그거는 일반적인 그거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도 안 풀린다 그럴 때는 동서남북으로 무당들이 산소탈 나는 부적이 있어요. 부적에다가 그분 안 풀리는 분 사주 그렇다고 자손들이 다 안 풀리진 않아요. 신감을 신기 있으신 분들 직성이 세신 분들만 힘들어요. 만 자손이 다섯이다. 네 명 괜찮은데 나 혼자만 힘들어요. 직성이 세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치는 거예요. 다 안 좋지만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산소탈 났다고 우리 형제들은 괜찮은데 나만 왜 이래? 그건 산소탈 아니잖아요.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여요 오시면 산소탈 났네 제가 바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푸시는 게 좋으세요 부적 쓰시고 부적 종이에 자기 사주 쓰시고서는 산소탈 소멸 이렇게 쓰셔가지고 묻어 놓으시면 괜찮습니다 선생님 손님분들 중에서도 그랬던 사례가 있어요 그분은 좀 증상이 어땠나요? 그분은 암 걸리셔가지고서는 힘드셨어요 건강 쪽으로 쳐서 그리고 부부간에도 이혼도 하셨고 사업도 쫄딱 망하셔가지고서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루 밥벌이 먹고 살기 힘든 일용직 하시면서 있었던 분인데 그런 분이 지금 이제는 사업하세요 그분 산소탈 해결하니까 아는 지인분들이 그 사람이 원래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셔 회사까지 운영했던 분이셔 그러니까 그 지인분 통해가지고 도움 얻어가지고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보면서
산소탈이 위험한 거잖아요. 위험하죠. 산소탈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다고 뭐 윤달에 다 무조건 옮기셔가지고서는 산소탈 왜 나냐고 윤달에 옮겼는데. 근데 윤달이라고 산소 이장 다 하진 못해요.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. 윤달이라고서는 나 이장해도 돼. 그거는 잘못된 상식입니다. 여러분 산소탈 삼재보다 무서운 게 아홉스보다 무서운 게 산소탈입니다. 삼재는 3년 동안 힘들지만 아홉스는 1년만 힘들지만 산소탈 나면은 그게 해결 안 될 때까지는 최고 계속 내리막길 탑니다. 여러분 산소탈은 꼭 풀고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